안녕하세요. 섹스폰은 프리소울 섹스폰에서 이경아입니다. 오늘은 또 다른 느낌 트로트입니다.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비브라토는 경험이 제일 중요해요. 제일 중요해요. 그런데 맨날 이렇게 비브라토만 붙들고 있으니까 좀 지루하죠. 그래서 오늘은 애드립도 좀 넣어서 악보를 함께 준비해봤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안동역에서 애드립과 비브라토 함께 가보실까요? 자, 일단 안동역에서와 같은 트로트는 그동안 해온 발라드의 비브라토와는 약간 다릅니다. 발라드는 잔잔하고 폭이 좁은 비브라토였다면 트로트는 좀 더 화려하고 폭이 넓은 비브라토를 넣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. 그리고 안동역에서 자체가 템포가 굉장히 빠른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한 박자에 4개씩 넣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정도의 빠르기는 한 박자에 2개씩만 넣어서 연습을 진행합니다. 첫 번째 마디를 보시면 3박자짜리 솔에 비브라토 표시가 보이네요. 빠른 트로트에서의 비브라토 한번 들어볼게요. 혹시 밴딩을 연습해본 분이 계신다면 솔 첫 박자에 밴딩 한 박자를 넣고 뒤에 두 박만 비브라토를 넣어주셔도 좋아요. 이 부분은 라가 한 박자 반이나 되는데 비브라토 표시가 없어요. 자, 이때쯤이면 왜 표시가 없는지 느낌이 쫙 오시죠? 볼륨이 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여기는 패스하고 뒤에 3박자짜리 미만 따로 떼어서 연습해 줍니다. 여기도 3박자짜리 시 보이시죠? 같은 패턴으로 연습을 진행해 줍니다. 그런데 그 다음 마디를 보시면 이게 원래 빈마디여야 하는데 뭐 음표들이 잔뜩 있어요. 이걸 이제 짧은 애드립 오브리가토라고 부르는데요. 그냥 연주자가 가볍게 작곡을 해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. 들어보시죠. 여기 16분음표 부분은 꾸밈음 역할이기 때문에 꼭 불지 않으셔도 괜찮아요. 대신 라를 한 박자로 길게 끌어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. 여기 나오는 안동역에서의 오브리는 항상 네 박자 후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, 둘, 셋, 넷을 정확하게 세고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. 꼭 앞, 뒤로 붙여서 연습을 해보세요. 그 다음 멜로디 쭉 넘어가서 여기 C에 비브라토가 있죠? 그런데 붙임줄이 있는 바람에 3박자 반을 비브라토를 넣어야 되는데요. 애매하죠?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애매한 반박자는 비브라토 없이 끌어주시고 3박자를 비브라토를 넣어주시는 게 맞는데 뭐 그렇게까지 신경쓰면 색소폰이 미워질 수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넣는다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. 사실 별 차이는 없어요. 같은 패턴의 3박자짜리 비브라토는 넘어가겠습니다. 2번 마디를 보시면 여기 3박자짜리 라는 커지는 구간이라 비브라토가 없죠. 그리고 3박자짜리 C에 비브라토를 넣어 연주해줍니다. 그 다음 오브리가토입니다. 이번에는 악보에 악센트가 표시되어 있죠. 조금 더 강하게 텅깅을 하면서 연주를 천천히 진행하시면 됩니다. 어느 정도 연습이 되셨다면 역시 여기 앞에 네 박자를 세면서 앞뒤로 붙여가면서 연습을 진행해 줍니다.
같은 패턴의 비브라토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세 박자짜리 솔과 뒤에 한 박자 반짜리 시에는 비브라토가 없습니다. 뭐 볼륨이 커지겠다는 얘기겠죠? 뒤에 세 박자짜리 파에만 비브라토를 넣어서 진행합니다. 자, 이제 이 노래의 마지막 오브리입니다. 여기는 그냥 두 번씩 텅깅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뭐, 여긴 어렵지 않죠? 역시 앞뒤로 붙여서 연습을 진행해 줍니다. 오늘은 안동역에서의 비브라토와 오브리가토를 넣어보았는데요. 이번 영상 뭐 바쁘신 분들을 위해 강의는 여기까지만 준비했습니다. 제가 위에 설명했던 비브라토와 오브리가토를 전부 붙여서 뒤에 연주도 해놨으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보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지금까지 색소폰은 프리솔! 색소포니스트 이경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